오늘 Christianity Explored 마지막 세션입니다. 20번째 세션인데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기독교를 탐사했습니다. Explored, 탐사. 뭐 너무나 잘 아는 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아니면 처음으로 진짜 제대로 들은 분도 혹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과 지옥과 심판과 하나님과 양심과 이런 토픽들 빼놓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0번째 마무리인데 여러분 마무리 잘하십시오. 저는 늘 외칩니다. 목회하면서 젊은이들 훈련시키면서 늘 외칩니다. 마무리 잘하십시오. 그렇죠? 학기 내내 공부 잘하다가 파이널 시험 팍 망치면은 다 망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들어도 진짜 리스폰드 하지 못하면 그 이번 주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그거를 공부했는데 요한이 와가지고 헤롯 왕한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죄를 지적했는데 헤롯 왕이 그걸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마음이 막 충동이 됐어요. Perplexed.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헤롯. 헤롯은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게 적혀있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제목은 God desires.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마치 갓난 아기를 낳고 nursing mother. 엄마가 아기를 해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의 네이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네이처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원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한번 제가 여쭐게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제가 이거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목사님, 당연한 질문을 하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In fact,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요. 없어요. 없어요. 될 대로 되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desire, 하나님의 소원. 제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뭐죠? 통일. 근데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아쉬운 거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신학이에요. 올바른 기독교의 신학인데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처음에 묻고 마지막에 또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왜 그런 기분 나쁜 질문을 합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보세요. 여러분 밥 잘 드십니까? 묻죠? 잠 잘 자십니까? 건강하십니까? 의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건강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 당연한 거예요. How much more?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 학교, 사업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In fact, 그거는 다 그냥 수단일 뿐입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오늘 우리 Christianity Explored 기독교의 마지막 6개월을 우리 같이 지내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오늘 기회를 드릴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오늘도 3명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게 3명밖에 안 나왔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3 영혼이 나왔습니다. 여기 어떤 분이 계시는지 저는 모르지만 혹시 정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quicken 살려주셔서
그 진리의 영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시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원하지도 않고요, 나올 수도 없어요. 어린 아이를 엄마가 해야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아요. 절대로 찾지 않아요. 절대로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는 이게 너무나 디베이스트, 완전히 밑바닥에 가 있어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시편 73편에 보니까 마치 동물과 같이 산다. 죄송합니다. Brute beast. 나밖에 모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무조건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짓밟아야 하고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미셨어요. 여러분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뒷짐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팔짱 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뒤를 돌아서셨습니까?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의 손을 여러분을 향해서 뻗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손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는데 디모데 전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투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God desires.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멸망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살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로 Theleo 원하십니다.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본능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네이처이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해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네이처인 것처럼 그분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놔둘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버텨요. 참 미련하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바꿔주시지 않으면요 완전히 바보같이 살다가 미련하게 살다가 동물같이 살다가 죽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그렇죠?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니라. Second part는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그냥 조그만 truth가 아닙니다. 거대한 truth입니다. 제가 여쭐게요. 만약 하나님이 진짜면 무엇이 그분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진짜면, 만약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쓴다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truth를 안 잡아요, 사람들이. 안 잡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개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걸 보도록 하겠는데 이거 마저 읽겠습니다, 먼저. 그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미디에이터도 한 분이신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인간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 이번에 귀한 거 배웠죠? Ransom. 자기의 그 생명을 피값으로 대가로 치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살이에서 살 수 있도록, 제가 종살이에서 살 수 있도록 평생을 갚아도 이건 갚을 수가 없습니다. 다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니라. 우리말은 이렇게 나왔는데 In a proper time, God has given testimony. 그게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쭐게요. 여러분 간증 있으십니까?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뭐 이게 뭐 수장에 가서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간증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한테 간증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간증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야 4절하고 5절 두 개만 가지고 세 개만 가지고 보도록 하겠는데 Christianity Explored 지난 6개월 동안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독교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기억나시죠? 예수가 조그만 분이 아닙니다. Grand Truth. 두 번째, 그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가? What did he accomplish?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첫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Who is Jesus? 우리 마가복음을 쭉 공부하면서 예수는 좋은 소식, 복음, Evangelion. 그런데 이사야 40장, 처음에 나오는 이사야 40장을 얘기하면서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구약에 나오는 창조주, 대문자로요, L-O-R-D 이렇게 나와요. 대문자로 나와요. L-O-R-D, 여호와, 야훼.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속성 클래스에서 배우는데 영존하시는 분이시고요. Everlasting God.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까요? 그리 우리 못 살아요. 반 이상 거의 다 사셨어요, 지금. 거의 다. 그러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Everlasting God. 하나님은 예수는 여호와시고 영존하시는 분이시고 전능자세요. Almighty God. Omnipresent. 안 계신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창조주시고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 마가복음의 그 공생애를 공부하는 가운데 다섯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 리뷰인데요.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처음 첫째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찔찔매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믿으면 너 영원히 살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또 뭐라고 그러신지 알아요? 목마르냐? 이 세상 어떤 걸 마셔도 다시 목마를 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허풍장이, 거짓말장이, 사기꾼 그런 분이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알아봤어요.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근데 귀신들은 알아봐요. 예수님을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알아보십니까? 귀신만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지 않으면 귀신만도 못해요. 귀신도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진짜로요. 근데 우린 귀신만도 못해요.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셨냐면은 무화과 나무에다가 저주를 하니까 거기서 열매가 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갑자기 풍랑이 왔는데 violent storm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굉장히 violent storm을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웠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셔서 그 storm을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꾸짖으십니다. 미친 사람 아닙니까 이거?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꾸짖을 때 정말 immediately 마가복음을 보면 쉬익! 잠잠해졌습니다. 도대체 이분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십니까? 네 번째,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쵸?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나흘 동안 죽은 자를, 썩어서 냄새가 나는 자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살아 나왔어요. 누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으십니까? 죽은 자를 살릴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시고 다시 살으셨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믿으십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땅에서 저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과연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종교인들이 물었죠.
근데 그거를 indirectly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다섯 가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니면 뭐를 믿으십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히 복음서에 나오는 다섯 가지 그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을 여러분에게 정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한번 여쭙게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내가 지금 I'm in a financial debt. 내가 10만 불 빚을 졌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갚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10만 불 빚을 졌어요. 여러분을 구원할 그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그러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제가 한번 몇 가지 possibility를 얘기해 볼 테니까 어느 게 맞나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 여러 가지로 보고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고통과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어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물론 그거 귀한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모든 결과, 그 죄로부터 모든 깨어짐, 여러분의 결혼이 깨어지고 가정이 엉망이고 아이들이 말 안 듣고 아이들이 중독 가운데 살고 깨어진 인생을 살고 깨어진 가정, 범죄, 살인, 전쟁,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로마서를 준비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주제가 나옵니다.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복음을 디파인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죠?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복음을 인트로듀스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뭐로부터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미워해요. 뭘 미워해요? 죄악을 미워해요. 굉장히 미워해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에서 나오는 디맨드가 있어요. 그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저도 그렇고 다 서게 됩니다. 그게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의 시작이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느냐고 가장 올바른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으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그거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4절 후반에 보면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That you would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그냥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게 아니고 그 진리 그걸 알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나오시길 원하십니다. 한번 여쭙게요. 제가 여러분 그 진리 아십니까? 여러분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믿으면 그렇게 살거든요. 여기 폭탄이 터지는데 여기 계시겠습니까? 그럴 리 없죠. 아 믿기는 믿는데 조금 있다가 예배 마치고 갈게. 만약 폭탄 터진다 그러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믿으면은요. 어디 폭탄 여기 숨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세상을 즐긴다고요?
세상을 따라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어렵다는 말만 계속해.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뭐가 어려운 건데요, 도대체? 뭐가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뭐가 어려운 건데요? 그렇죠? Grand truth입니다. 왜 거대한 진리냐면, 스펄전 목사님이 이거는 그냥 진리가 아니라 거대한 진리입니다. 왜 거대한 진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거대하시다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반도 안 되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대한, 광대한 분이시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지 않아도 그분은 광대하십니다. 왜 이게 광대한 출수인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그 스토리가 광대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광대하기 때문에 광대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워주시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요. 이렇게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게 되는지 제가 한번 시나리오를 그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룩한 영이 여러분을 이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은 이렇게 살아요. 아무리 들어도, 알긴 아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알기는 아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일날도 상관이 없어요. 애들 키우는 것도 상관없고, 사업하는 데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캐러고를 뭐라고 그러냐면 careless, mindless. 그냥 아무 것도 관심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In fact, 거의 다예요, 그게요. 거의 다예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별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시편 73편에 읽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마치 brute beast, 무지한 동물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은 거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아무 절제도 없고 나만 있고, 누구든지 내 길을 막는 사람은 밟고 일어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동물,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요, 그 male lion들이 엄마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배고프면 엄마도 밀어치고 자기네가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mindless, 이런 careless 하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 어떤 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계기? 누가 아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진짜로 아플 수가 있고요. 병들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속을 새기기 시작해요. 누가 중독에 걸리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어떤 계기가 생기는데, 그때 아무 상관없던 말씀들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들리기 시작해요. 그렇죠? 진짜 들리기 시작해요. 설교를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어떻게 듣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통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믿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직도 안 믿으십니까? 아직도 상관없이 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앞에, 그 진노 앞에 서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진짜로 여쭙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뭘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병들고 아프니까 죽음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관없이 사십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이요, 성령님이 이런 거를 생각하게 하시면서 영어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quicken.
한번 사전 나중에 저도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코에킨이라는 뜻이 뭐냐면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이렇게요. 마치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가 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들리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상관없이 사는 거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상관없잖아요. 그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구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두려운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두려움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손을 뻗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리고 죄책감, 죄의 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그리고 나의 인생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Arouse!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뭐를 보기 시작하냐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그 반석과 같은 것들이 다 모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 제가 지난주에도 똑같은 거 말씀드렸어요. 내가 5대째 믿는데 내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I'm good! I'm good enough!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엘리스 주일학교 가리키잖아. 내가 엘리스 썸머 미션은 가잖아. 여러분, 썸머 미션 가고 교회를 세상으로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 가짜 security, 스펄전 목사님이 false peace and false security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게. 그거 아니구나.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뭘 바치기 시작합니다. 바치는 거로 가려고. 안 해요. 그것도 안 해요. 안 해요. 다 false security, 가짜들입니다, 그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선하지 않구나. 내가 진짜 아무것도 붙을 게 없구나.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그걸 보셔야 합니다. 교회 출석, 봉사, 헌금, 선교여행 이런 거 갖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이상 내가 그 가짜 그 security, 그 가짜 평강을 나를 내가 잡을 수가 없구나. 이걸 보기 시작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나는 망했구나. 나는 진짜 망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망했구나. 보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때 눈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보입니다, 그때. 그때 진짜로 보입니다. 그때, 그 전에는 안 봐요. 안 봐요.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상관없이 살아가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상관없이 살아가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진짜 그 예수의 피가, 예수의 속전이,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어린 양이, 예수의 하나님께서 진노를 대신 받으심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어저께 필라델피아 갔다가 늦게 왔어요. 그리고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뭐 먹고 그냥 시끄러워서 혼났어요. 너무너무 좋죠. 스테이크를 고셨거든요. 10시가 돼도 안 가겠어. 나가라고. 나가. 다 내쫓고 늦게 잤어요, 어저께.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나서 제가 침실에서 이제 밑에 층 제 스터디로 내려가가지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만히 앉았습니다. 근데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제 인생이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가지 소원을 주십니다. 제가 썼어요. 그랬어요. I resolve to live for one cause and one cause alone. 이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What a beautiful name it is.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가. 나는 요 한 가지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합니다. 요 한 가지 뿐입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삽니다. To make his name known. 어디로 부르시든지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쏟아져요. 주체할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들, 애들 깰까 봐 참 너무 그냥 주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3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런 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리서브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보여주시니까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게 마지막인데 그게 진짜 믿어지니까요. 뭐를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 하면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가장 바보입니다. 가장 바보입니다. 가장 쪼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35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오늘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예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목살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영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부활 보기 시작해요. 믿어요. 상관이 있어요. 그러고요. 뭐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그 false security, 나의 의는 다 쓰레기예요. 그거는요. 그리고 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all to Christ.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부르죠. All to Jesus I surrender.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탐사 마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뭔가요? 여기 그대로 적혀놓으셨어요. 예수는 누구세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우리 기독교 탐사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가장 중요한 두 구성원, 하나님과 인간. Two constituents.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면 반드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실 수 있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이 로마서를 요즘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진짜 강한 말씀들이 많아요, 거긴요. 그렇죠? 근데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You will be accountable to God. 하나님이 여러분과 셈을 하실 거예요. 딱 앉아가지고 셈 하세요. 정산을 하실 거예요, 정산. 두렵죠? IRA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세 번인가 나와요. Accountable to God, accountable to God, accountable to God. 여기서부터 복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하시고 할 바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요. 그렇죠? 할 바를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손을 내밀고 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야, 이 손 잡아! 이 손 잡아라! 아들아, 이 손 잡아라! 이러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분만이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인간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하나님 인간 예수 한 분입니다.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요즘 믿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이 구원한다. 그럼 이거 거짓말이네요.
이거 거짓말이네요, 이거. 그럼 이거 완전히 거짓이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 똑같다고요? 안 똑같아요. 예수 외에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만약 유니버설리즘 이런 게 다 맞으면요, 성경은 완전히 쓰레기예요, 그러면요. 아니죠, 아니죠. 둘 중에 하나죠. 진리가 어떻게 네모나기도 하고 삼각형도 됩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진리는 항상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분이 뭘 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속전으로, ransom.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He's my ransom. 예수님이 나의 속전이에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속전이에요. 나의 전부예요. 아니면 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 동물같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대책 없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마치 구약에서 양들이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아까 예수님 누구신지 하고 얘기했죠? 그분이, 그 권세 있는 분이, 그 창조주가 나의 속전이 되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도 상관없이 살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 이 세상에서 뭐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어요. 나 비즈니스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 믿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속전으로 주심으로, 자신을 대가로, 피값으로, 페널티로 주심으로 나의 죄의 종살이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이미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아가라 폭포가 요만한 데이지 하나한테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콜로라도에 가면 그 후보댐을 약 한 달만 막았다가 확 열어보세요. 그리고 밑에다가 풀 한 포기 갖다 놔보세요. 여러분 하나 갖다 놔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그 진노는 끝이 없습니다. 제가 지옥 설교할 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끝이 없냐? 우리의 원망과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지옥에서는 계속 원망하고 계속 욕하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계속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끝날 수가 없어요, 지옥에서는요. 다 똑같이 간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리스폰드 할 차례입니다. 맞죠? 마무리 잘 하십시오. 저는 목자로서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무리 잘 하십시오. 헤롯 왕과 같이 자꾸 듣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일주일 지나가고 또 한 해 지나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의 리스폰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간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많은 거를 여쭙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 있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읽어보면 진짜 민망스러워요. 어떨 적엔 읽으면서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에서 매주 얘기해요. 매주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적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종교인입니까? 여러분 신자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짜입니까?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계속 이렇게 계속. 네, 여러분 괴롭히려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셨습니까? 서렌더 하셨습니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세요. 꼭 하세요. 꼭 하십시오. 꼭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 가짜들이 보이면 다 항복하고 그분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Time's up. Time's up.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이거예요. 무디가, D.L. 무디가 한 번은 붕회를 하는데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그날 초청하는 거를 잊어먹었대요. 그런데 시카고에서 그때 불이 났어요. 그 유명한 시카고 파이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 뒤로 D.L. 무디가 다시는 나는 홀드백 하지 않는다. 단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완전히 행복하세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요, 뭐를 버티십니까? 뭐를? 마무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책망을 듣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